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일교차가 큰 가운데 황사의 영향으로 종일 대기가 매우 탁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5.8도, 의성 26.2도, 포항 18.5도 등이었습니다. 내일은 맑다가 밤부터 차차 구름이 많겠고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12도 등 7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8도 등 20도에서 28도까지 오르며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내일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주말인 모레는 흐리겠고 낮부터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홍준표 대구시장과 그저께 회동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홍 시장이 그저께 서울 모처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향후 국정 기조와 차기 인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홍 시장에게 국무총리 자리를 제안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그런 자리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 시장은 총선 이후 SNS를 통해 중앙당과 정부를 끊임없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구본부 세관이 마약류 1억 7천만 원어치를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일당을 적발했습니다. 대구본부 세관은 지난해 5월 대마와 환각버섯 제품 1.5kg, 시가 5천만 원어치를 국제특송화물로 국내 반입하려다 인천공항 세관에서 적발된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했습니다. 화물 배송지인 대구의 모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필로폰 2g을 추가로 발견했고 불가리아에서 반입하려던 엑스터시 1억 2천만 원어치는 세관에서 압수했습니다. 대구본부 세관은 국내 판매책 2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필리핀에 거주 중인 밀수단 총책 1명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 수배했습니다. 대구소방본부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의 중요성을 알리고 심폐소생술 시행률을 높이기 위해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열었습니다. 그제 대구 달서소방서 대강당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는 시민 18개 팀 102명이 참가했습니다. 학생부와 일반부 1위 팀은 다음 달 전국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선발투수의 호투와 타선의 홈런포에 힘입어 두산베어스를 상대로 한 주중 3연전에서 2승을 챙긴 삼성이 마지막 경기에서 시리즈 싹쓸이를 노립니다. 어제 저녁 대구 삼성 라이온즈파크에서 펼쳐진 두산과의 시즌 2차전에서 삼성은 시즌 3번째 승리를 챙긴 레이에스와 초반 홈런포를 집중한 타선의 힘을 바탕으로 9-2 승리를 거뒀습니다.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